기저귀에 공부를 하는 동안 장수부는 물속에서 열심히 기저귀를 이렇게 올리는데요. 15m를 내려가면 이렇게 진흙 속에 푹 박혀있는 기저귀를 만날 수 있대요.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잡습니다. 이거 폭풍이라. 이게 엄청 빠르시네요. 저거 혼자서 저렇게 많이 잡으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네. 대단하시죠? 대박, 이렇게 대박. 말도 안 돼, 그치? 일반 기저귀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런가? 근데 원래 사이즈가 크니까. 69개 주세요. 네? 69개! 딱 69개? 왜 60 아니고 왜 60이에요? 넣었어, 깨야 되는 거야. 저기 60개 지금 여기. 아, 혹시 몰라서. 네네. 넣었어. 아, 서비스로. 서비스. 오늘 몇 개 잡아야 돼요? 2,000원 할게요. 2,000원 할게. 여봐요, 간장했다만 이렇게. 아이. 이렇게. 오. 진짜 크네요. 네, 즉석에서 맛볼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와, 크네요, 진짜. 좋아요. 안 구워도 돼,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완전 맛있는데? 짜지도 않고. 이게 버거 음식이에요, 버거 음식. 일본에는 수출이에요, 수출, 일본에는 수출. 아, 저기에 전에. 전에 중에 제일 맛있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에다 버먹으면 귀가 매끄다니까. 아, 귀가 막혀요. 삼겹살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너도 하나 따오면 좋지. 와, 여기는 진짜 물속에서 건져 올린 기저귀가 점점 칸판 위에 쌓여갑니다. 아우, 정말 많네요. 쉬지 않고 예순두 개를 담아 열심히 옮겼어요. 드디어 점심을 먹을 시간이에요. 선장님이 임식을 해주셨는데요. 이곳에선 기저귀 관자를 썰어서 떡국에 넣어서 끓여주는데요. 와.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본 떡국이에요. 아니, 와. 떡인지 관자인지 잘 떡국. 모르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배에서 라면을 다른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겠죠. 맛있다. 아, 언제 이런 떡국 언제 먹을 수 있어? 진짜? 못 먹어요. 저 못 먹어봤어요. 선장님이 갑자기 떡국을 바다에 던졌어요. 왜요? 도시래, 도시래. 아. 누구를 거신다고요? 용왕. 이덕권 씨에게 거시는 거예요. 바다 용왕님한테 먼저 식사를 하라고 거시래. 힘든 일이잖아요. 무거워서.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뭐 힘들어. 찾기도 힘들고 남자답게 대답하시네요.